걸 보니까 이렇게 잘하나 잘하나 못하나 그것만 지금 문제인 거예요. 그래갖고 축가를 했을 때 하객들이 친한 언니들이 다 봤대요. 신랑이 축가를 타고 보통 눈물을 뚝 흘려야 되는데 잘했다고 실수 없이 이탈 안 하고 잘했어 이러고 정작 제가 글쓴 거를 읽었어요. 오! 내 쓴 거를 왜 울어? 아, 본인 내가 쓴 거를 읽다가 내 글에 감동해가지고 약간. 아, 정말요? 어, 진짜 주책이다. 아, 진짜. 그럼 여기 동영상 갖다 줄 수 있어요? 동영상이요? 아, 그때 사업에 신경 쓰느라고 동영상 이거 뭐 필요 없어 이러고 안 찍은 것 같아요. 어. 진짜. 예, 그래서 뭐 결혼식 사진이 뭐 어디 있는지 동영상 찍었는지 지금 기억도 없어요. 그래서 남편은 두고두고 섭섭하다고 그래요. 아, 그럼 동영상을 남겨놨어야지. 맞아요. 약간 막 그런 아쉬움이 있더라고요. 그때 어땠는지 보고 싶다고. 그래서 내가 지나간 일을 얘기하면 뭐하냐고. 우리 마음이 중요하지 이러면서. 박준 씨, 네? 한 줄이에요. 나는 아줌마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. 오. 이게 한 줄이야. 일기 아니에요? 어. 일기 아니에요. 아, 사진이 좀 별로잖아. 사진 뭐가 좀 다르네요, 지금이랑. 아, 저게 임신해서 30kg 찌고 약 15kg밖에 못 뺐을 때 사진이라 지금하고 좀 다르네요. 아줌마, 아줌마 느낌 네. 나고 좋은데요. 아줌마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. 그 저는 왜냐면요. 아줌마가 되면서 정말 많은 게 업그레이드 된 것 같아요. 얼굴, 몸매, 성격, 지식. 아, 뭐야? 얼굴 몸매는 뭐야? 진짜? 성격이면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. 아니에요, 아니에요. 왜냐면은 그 전에는 제가 그렇게 훌륭한 몸매, 훌륭한 얼굴 아니었지만 관리라는 게 없었어요, 저한테. 왜냐면 관리의 필요성도 몰랐고 약간 좀 게을렀어요. 근데 정말 임신과 출산으로 몸이 한번 확 이렇게 됐다가 어마어마했죠. 어마어마했죠. 30kg이 30kg이 쪘는데 제가 그래서 채 다 못 빼고 한 달 만에 방송 복귀를 약속을 해서 방송 복귀를 했을 때 7kg도 작았어요. 그때 했던 프로그램이 신동엽 씨랑 했던 프로그램이어서 그때 깜짝 놀랐어요. 막 뒷지퍼가 안 잠겨갖고 77인데도 자켓을 그냥 껴입고 그러니까 막 가슴이 막 옷에 눌려가지고 막 이렇게 되고요. 그래서 저는 그 과정을 겪으면서 예전에 안 하던 운동도 하게 되고 마사지 같은 것도 받게 되고 얼굴도 약간 살이 쪘다가 빠지면 탄력이 없어지잖아요. 그쵸. 그러니까 약간 예전에 안 바르던 것도 화장품도 아이크림도 꼼꼼히 바르고 차단제도 열심히 바르고 피부과도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가게 되고 약간 저에게 관리라는 게 생겼어요. 근데 말이죠. 지금 박지훈 씨가 얘기한 거 나는 아줌마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 라는 얘기가 거기에는 바로 최동석의 시선이 있는 거 아닙니까? 그런 거 할 때 최동석이가 다 옆에서 봐주는 거 아니냐고. 아 정말? 아니, 맞잖아요. 제가 최동석 씨를 위해 최동석 씨 2세를 낳아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이 찌는 것까지 감수하면서 그 여자로서 살 빼는 그 30kg이나 빼는 엄청난 과정을 남편 밥 차려주면서 나는 밥 안 먹는 고통을 몇 년씩이나 참으면서 살도 빼고 방송돼서 돈도 벌어다 주고 이런 아내가 어디 있습니까? 근데 임신을 해도 30kg까지는 안 찌지 않아요? 아 보통은 안 찌죠. 근데 저는 예전에 진짜 초등학교 5학년 때 이미 50kg이 넘고 예전에 굉장히, 네, 굉장히 살이 찜이 있어서 중1 때부터 정말 다이어트를 했어요. 그러니까 임신을 딱 하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. 사실 입덧도 없었어요. 공복 입덧이고 입덧도 없었지만 아 지금이 아니면 내가 이때다 마음껏 먹을 정당성이 있는 시절은 내 인생에 없을 것 같아요. 왜냐면 방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관리해야 되잖아요. 10kg가 쪄서 다이어트를 해서 빼나 20이 찌는 30이 찌나 어차피 빼는 거 한번 지금 여한이 없이 먹어보자. 그래서 먹고 싶은 거 다 먹었어요. 30kg 맨날 맛집 TV 보고 있고 딱 30이 저 쪘어요. 저 32kg 쪘어요. 82가 나갔어요. 진짜야? 진짜요? 예전에 난리였었잖아요. 그것 때문에 뭐 그 쉬고 있는 사진 인터넷에 떠가지고 어, 그래? 4개월 때 만삭이라는 게 나왔었어요. 아 그럼 우리 김선 씨도 박준 씨 같은 그런 마음으로 먹은 거야? 어, 정말 이제 배에 힘도 안 줘도 되고 네. 우리가 아, 그렇죠. 왜냐면 어렸을 때부터 또 막 항상 그래. 네. 그런 스트레스가 있으니까 맞아. 아. 그때가 정말 너무너무 행복했던 거 너무 행복해요. 아. 진짜 아니, 행복했어요. 먹고 네. 싶어서 둘째 또 가질 수도 있어요 우리는. 그런 날을 기대하면 아니 그래가지고 저는 너무 좋아요. 그리고 사실 제가 방송을 해서 뭐 남들 앞에서 말하는 거에 두려움은 없지만 성격적으로는 되게 낯가림도 심했거든요. 이렇게 1대1로 만나면 뭔가 막 지금은 상상이 안 되시죠. 아, 그래요? 왜냐면 모임에 나간다거나 막 친구들하고 막 놀러 간다던가
전화로 수다를 떠는 일이 저는 제로예요. 친구들하고 전화 수다 떠는 일이 없었을 정도로 이렇게 막 전화로 얘기하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 그냥 집에 있는 것만 좋아했는데 아기를 딱 나니까 갑자기 되게 뻔뻔해지면서 막 사교력이 막 생기는 거예요. 저도 모르게. 그래갖고 정말 온갖 모임에 다 나가게 된 거예요. 군대 동